하계신 비루스가 돌아간 이후 잠시 평화가 왔습니다. 1억 제니를 벌써 다 써버린 치치. 고환은 보크가 츠크루카라 비델상은 코코데 야슨데테. 아버지와 참 다른 가정적인 손오반. 한편 명상에 잠긴 베지터는 카카로토 가나라즈 오마에 코에테 미세루. 비루스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손오공보다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집에 돌아온 베지터 우이스가 와 있습니다. 우이스는 지구의 음식이 맛있어서 가끔씩 부르마 집에 놀러 오고 있었습니다. 俺がビルスの元に連れて行け。俺がビルスにサイヤ人の本当の強さを教えてやる。 그렇게 먹고도 정신 못 차린 베지터. 우이스에게 덤비려고 하지만 절대적인 강함을 느껴버린 베지터. 우이스, 기사만 아니모노다. 단나루 비르스노 세와야쿠자 나이나. 와타시 비르스사마노 시쇼데스케도. 그의 정체는 무려 파괴신의 스승이었습니다. 오마에노 모토데 슈교 사세테 크레. 자존심을 버리고 제자로 받아달라는 베지터. 뇌물로 컵라면을 바칩니다. 다행히 마음에 들어하는 우이스. 그렇게 베지터는 비루스가 사는 별로 갑니다. 반년 뒤 소노반과 비델의 딸 팡이 태어났습니다. 학자 일 때문에 바빠진 소노반. 그럼에도 아직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베지터가 우이스에게 수련을 받으러 간 사실을 알게 된 소노공. 그로부터 얼마 뒤 우이스가 왔다는 소식에 달려가는 소노공. 오라 무이스니 시교 사시테 큰리가. 그 소식을 들은 치치는 난리가 납니다. 오빠산 이카세테 아게레바. 오토산 こんなに 이키타가텐다시. 카산, 僕からも お願いします. 토산의 능력을 伸ばすことは 絶対 지구의 ために なると思うんです. 무작정 도망치고 보는 소노공. 그렇게 소노공도 도착하게 됩니다. 사이어인 왕자의 위엄 따위 개나줘 버린 베지터. 첫 번째 임무는 자고 있는 비루스의 침대 시트 바꿔주기. 잠꼬대 잘못 맞으면 사망입니다. 새로운 도복을 선물 받고 제대로 수련 준비를 시작합니다. 수련으로 바로 무거운 거 들고 별 한 바퀴 돌기. 다음날 2대1 대련을 시작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우이스. 우이스는 몸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랜만에 등장한 프리저의 우주선. 프리저 군단의 잔당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수상한 두 명. 비루스 우이스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별을 폭파시키는 이들. 한편 왕년의 우주제왕이라 불리던 프리저는 지옥에서 힐링 중이었습니다. 네, 와라떼! 네, 와라떼요! 요정들의 괴롭힘. 프리저 군단의 유지가 힘들어진 상황. 고났더라. 야하리 프리자사만이 復活していただくしか 모하야 미치와나이. 남은 잔당들은 프리저 부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구에선 피라우 일당들이 열심히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은 와타시테 모라우조. 지구에 도착한 소르베와 타고마. 이데요 신람! 소시테 네가이오 가나에 타마에! 그렇게 신용을 불러냅니다. 프리자사마오 요미가에다세리노다! 살릴 수는 있지만 육체가 없는 상태라 의미가 없다는 신용. 타마고는 최신 재생장치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조각난 채로 살아난 프리저. 프리저를 챙겨 떠나는 프리저 군단. 재생장치로 완전히 부활한 프리저. 마사카 코노 와타시가 復活する とはね. 少々 腕が 남아っている ようです. 復讐には 少し 時間が かかる かもしれませんね. お言葉ではありますが サイヤ人などは 無視をされるのが 賢明かと. 괜히 나댔다가 오지게 털리는 타마고. 아노 손고쿠という 사이야진와 소노고 사라니 야스와 아노 마진부모 타오시마시타. 마진부 파파가 파카이신 비루스도 마진부だけには 테오 다스나토 잇테이타 아노 마진부ですか? 마인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프리저 부자. 와타시와 우마네나가라노 텐사이ですからね. これまで トレーニングなんか したこと ありませんし する必要も ありませんでした. 천재였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없었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자신의 강함을 기대하는 프리저. 한편 우이스의 조언을 들으며 점점 강해지고 있는 소노공과 베지터. 그렇게 4개월 뒤 지구에 도착한 한 우주선. 오이, 고코와 부르마노 이에데 마치가이나이카. 웬 울트라맨이 지구에 왔습니다. 잼민이들의 놀이 대상이 되었을 뿐. 와타시와 긴가노 헤와오 마모르 긴가 파토롤 타인 자코다. 그렇다고 합니다. 부르마의 친언니와 아는 사이인 듯한 자코는 프리저를 쓰러뜨린 사내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프리자가 復活し 1000人の兵士を連れ 地球に向かっているんだぞ.
손오공 베지터가 지구에 없기 때문에 남은 전사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부르마. 오나지 아이테니 니도 코로사레루 난테 코토 와 나이요나. 프리저 PTSD 오는 크리링. 마음을 다잡으며 원펀맨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모이는 전사들. 지구에 도착한 프리저 군대. 도착하자마자 떼거지로 튀어나옵니다. 고쿠토 베지터와 마다난가? 아, 이가 부가 이야. 하지만 미스터 부우는 한번 잠들면 당분간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5초만 자고 일어났었는데. 그대 도착한 부르마와 자코. 손오공과 베지터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노 목적대 지구에 왔다. 기맞ってる데시오. 복수ですよ. 그렇게 시작된 싸움. 오랜만에 전장에 참여하는 유천도사. 그리고 오랜만에 활약하는 조연들. 프리자군의 민아산. 아노 미소카스를 고로시타 카타니 오스키나 호시오 히토츠 사시아게마시오. 크리링을 죽였었던 걸 기억하고 타겟으로 삼아버립니다. 하지만 공격이 다 보이는 크리링. 나니 오도로이테오루 셀부 미르스 소시테 고쿠니 베지타 스고이 렌쥬노 타타가이 프리오 오누시와 다레오리모 치카쿠데 메니 시테 치탄자. 아, 이것이 바로 서단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것인가. 프리저 PTSD를 극복한 크리링 쫄병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원조 에네르기파 클라스를 보여주는 무천도사. 그때 시삼이라는 간부가 나섭니다. 토노반이 상대합니다. 방을 생각하며 힘을 쓰기 시작하려는 소노반. 그때 타구마가 팀킬을 해버립니다. 소노반과 같이 현 지구 최고 전력이 쓰러져 버립니다. 타구마는 프리저가 수련을 하는 동안 상대를 해주며 강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기뉴 특전대의 전투력을 이미 초월한 타구마. 다행히 선두를 먹고 회복한 소노반. 팔까지 잘리면 털리는 피콜로. 안 보여주면 섭섭한 재생쇼까지. 그때 엄청난 아군이 등장해줍니다. 몇 번을 하는 퓨전인데 아직도 시간을 못 맞추냐. 트랭크스를 보고 PTSD 온 프리저. 그때 개구리와 몸이 바뀌었던 기뉴가 우주선을 보고 쫓아옵니다. 난다? 진... 지... 오久しぶりです, 프리저様. 私は 기뉴 독센타이타이쇼! 기뉴! 타구마와 몸을 바꾸어버린 기뉴. 드래곤볼의 소원 때문에 개구리가 된 기뉴도 같이 지구에 와있었던 것. 그렇게 간단히 전사들을 상대합니다. 드디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손오반. 간단히 기뉴를 쓰러뜨리는데 이번엔 손오공 PTSD가 온 프리저가 손오반을 공격합니다. 프리저에게 거의 고문당하는 손오반. 이번에도 손오반을 구해주는 피콜로. 오공지터의 훈련 때문에 드디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우이스. 프리저? 순간이동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구가 너무 멀리 있어 불가능합니다. 그때 피콜로 때문에 열받은 손오반. 손오반의 길을 감지하고 순간이동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등장한 손오공과 베지터. 요약을 아우코토가 되기마시타네. 손고쿠. 스마나갔다나 고한. 오메노키 시카리 도도이다조. 요구 깜빴다라. 피콜로를 신전으로 옮긴 손오공. 무적선두로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손오반.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베지터는 기뉴를 순삭시킵니다. 최종 형태로 변신하는 프리저. 오이 베지터! 와리가 오라가이까 시테무라.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프리저의 시대를 건넌 재대결. 또다시 크리링을 노리는 프리저. 이번엔 손오공이 구해줍니다. 굳이 변신한다고 싸우는 자만한 손오공. 서로 간만 보는 두 사람. 열받은 베지터가 끼어듭니다. 근데 왜 손오공이랑 싸우냐? 마타 무카시노 요니 와타시노 타메니 하타라쿠 키니 났다 토이우코토 데스카? 혼노 스코시 노력시타 테도데 후쿠슈 후쿠슈 토 이키가루 도모! 이카겐 니 시야가레! 베지터는 서로 풀파워로 싸우지 않아서 기다리기 싫어 열받은 거였습니다. 드디어 서로 풀파워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변신을 익혀서 온 손오공. 고쿠から 기를 全く 感じなくなった. 도야라 슈퍼 사이야진 고토쿠 났다 요데스. 고쿠의 髪의 色가 青いぞ. 야야코시くて 説明しにくいけど 슈퍼 사이야진 고토의 파워를 持った 사이야진의 슈퍼 사이야진 난다나.
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のパワーを持ったサイヤ人のスーパーサイヤ人?早口言葉みたいですね。그러게말장난도아니고프리저도새로운변신을보여줍니다이름하여골든프리저야스포이네이밍이됐으나골든프리저또でも言っておきましょうか그렇게다시전투가시작됩니다한편지구로가고있는비루스일행누군가와마주치게되는데이전의행성을파괴하던자들과마주하게됩니다오마이こんなところで何をしている?ここは第七宇宙だ。第六宇宙の破壊神が来ていいところじゃない。ちょっと横切っただけだ。그의정체는제6우주의파괴신이라고합니다。현재손오공일행들이사는우주는제7우주。그렇게간단한싸움후돌아가는제6우주의파괴신。그렇게지구에도착하는비루스와우이스。그들의목적은단지디럭스스트로베리파르페였을뿐。한편조금씩밀리는손오공。なんだフリーザ僕を呼び捨てにするとはビルス様なぜここに우주제왕도한수접고들어가는파괴신의위험하지만비루스는프리저가이기든말든상관하지않겠다고합니다프리저한테계속털리는손오공마무리공격을하는프리저하지만다행히손오공은죽지않았습니다카카로토俺と変われそりゃねえぞベジータこっからが面白いんじゃねえか손오공의고집이란또다시두사람의싸움이시작됩니다그럼에도여전히밀리는손오공どうやら先におめえの時間切れみてえだな갑자기손오공의공격이먹히기시작합니다おめえはその進化が完成してすぐにここに来ちまったろゴールデンフリーザってやつは体力の消耗が激しいんだよ손오공이강해진게아니라프리저의체력이빠진것이었습니다부처손오공은프리저에게또도망칠기회를줍니다하지만소르베의기습공격에당해버립니다비겁한방법으로다시승기를잡은프리저상남자식으로구해주고반사된공격에맞는소르베어이없게죽어버린프리저군단의지휘관마지막순두를먹고손오공이회복합니다何が選手交代です。あなたなどがこの私に勝てるわけないでしょう。ベジータ도초사여인가초사이언으로변신할수있었습니다이제는베지터가프리저를귀여워해줍니다과거의복수제대로해주는베지터거의뭐샌드백취급합니다설상가상변신도풀린프리저자기가질것같자또별을파괴하려는프리저그렇게지구가순식간에파괴되고맙니다비루스근처에있던자들만운좋게살아남았습니다오마이노아마사가만에있다고도다우이스는3분전으로시간을돌려줍니다프리저가행동하기전에에네르기파를날리는손오공근데손오공의에네르기파에도지구부셔질것같은데카카로토나니시야가루쇼부노자마오시야가테죽었던사람들은기억을못하는것같습니다나르호도시간가모돌아나케레바코노오레와프리저도통니やれやれ、みっともない話だ。破壊神が星を再生するなんて。逮捕しなくていいの?時間のコントロールは重罪だって言ってなかったっけ?私は何も見ていなかった。서로서로모르는척해주는훈훈한분위기。피콜로도ナメック별의드래곤볼로다시되살아납니다。今度生き返ってきたら、俺たちでやっつけてやろうぜ!ぶった切ってやれ!미레트링크스가프리저를칼로썰었던게생각나재밌는어른들。이번일을계기로수련의중요성을깨달은손오반그렇게다시평화가옵니다한편다시지옥으로오게된프리저를끝으로골든프리저편은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제6우주편에서만나요